주택도 그렇게 됩니다. 대기업 들어오잖아요? 처음엔 싸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지? 그게 10년이 지나잖아? 절대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들한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루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이 장기 민간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8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서민, 중산층,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요합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원활하게 해주면서 가격 안정화까지 꾀하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정책입니다. 기간도 20년 민간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이 전에 발표했던 게 뭐냐면 88대책의 공급 방안. 거기서는 이번에는 정부였어요. 정부에서 그 서울에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11만 호를 매입을 하겠다. 비아파트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20년 이거 민간 장기 임대주택. 어차피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완화는 맞아요. 완화. 근데 이 완화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의 완화. 그래서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만드는 기업한테는 대대적인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인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보유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게. 정부가 컨트롤하기도 좋잖아요.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편해져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민간 임대주택이. 특히 기업에서 이것을 지을 때는요. 리츠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야. 수익률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면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시중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이 되겠지? 임대주택에 맞들이는 서민과 중산층과 미래세대는요. 자산을 불리지 못해요. 여기에 맞들면. 여기에 맞들면 집을 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올려주는 대로 인플레이션대로 그냥 집값을 주거비를 내면서 가요. 근데 대대적인 충격, 코로나 사태나 이런 큰 충격이 왔을 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희생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기업이라고 해서 임대료 안 올릴까요? 임대료 올라요. 우리 저기에 있는 파는 배추처럼 오른다고. 그렇게 됐을 때 아작나는 건 이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입니다. 어떤 완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요. 민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민간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이 서민 주거를 지탱하고 있어요. 자, 국내 시장은 자가가 60%고 임대가 40%.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서울권은 55 정도 돼요. 55대 4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는 40% 정도 되는데 이 40% 중에서 80%는 민간. 예, 거기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죠. 자, 그래서 임대 주택 유형별 비중 보면 22년 공공 임대가 186만, 그리고 민간 임대 주택이 658만인데 등록 임대가 144만, 비등록 임대가 514만이다. 그래서 이 민간 임대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규제나 세제 이것 때문에 계속 와리가리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산업화되지 못한 채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그냥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빠지겠다 이겁니다. 왜? 이걸 개인이 주도하고 비등록한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간 거주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라는 명분이에요.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가 원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에 이런 건 없어. 잘생기고 착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 좋은 곳에 싸게 장기간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세금으로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것만 가능해요. 기업 민간에서 이걸 해줄 수 있다? 아니요. 어려워요. 그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 오면 찢어 밝혀지는 거예요. 찢어 밝혀져요. 그래서 여기에 안심하고 내가 자산을 만들지 않잖아요. 부동산 내 집을 사지 않잖아? 그럼 나중에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2035년까지 이런 오늘 발표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장기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개발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을 5만 호 공급한다. 이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노후 청사 그 시설들 나가거나 이전했거나 이런 시설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만 호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2035년 10년이죠. 10년 뒤에 이렇게 기업에서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호 그리고 노후 시설들 개발해서 5만 호. 그럼 이거 15만 호잖아요. 플러스에서 8월 8일 날 대책 때 발표했던 무제한 매입. 무제한 매입하는 게 또 11만 호잖아요. 정부에서 계획한 걸로 따지면 20만 호가 넘어요.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그럴듯하게 계획은 잡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이거 제가 뭐 더 길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20년 만기 주택은요.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가랑비 오젓듯이 천천히 지어지면서 대기업이 가지고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임대주택의 형태는 나올 거예요. 브랜드도 나올 거고. 그거는 수순이야.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요. 하지만 이게 시장을 다 잠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대규모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이 임대주택이 대형화돼서 선진화돼서 공급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성이에요, 상성. 자, 기업형이랑 개인이랑은 상성이에요, 상성.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면요, 개인 임대형 주택은 죽어버려요. 얘가 황소개구리거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발표한 거는 결국 다주택자 죽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다주택자 죽이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부터 시작했죠. 예. 이게 2018년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 아니야. 벌써 횟수로 6년이 났어요. 6년 동안 억압이 됐죠. 취득세까지, 2020년 취득세까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엄청 올리면서 그러니까 임대, 민간 임대주택이 말살되어 온 거예요. 지금 늘어나지 않아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상황. 153만 호에 달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감소 중에 있어요. 이게 26년 되면은 정말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임대주택 운용하는 거는 말살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 취득세 중과 나왔죠. 그리고 임대산법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까지 3종 세트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금리가 발작했을 때 역전세가 나면서 전세 사기를 이슈화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일반의 그 임대주택 사업자도 역전세를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의 그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보증보험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116% 내에 들어오는 전세가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시세보다 전세가 낮은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세가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미 전세가 소멸되고 있어요. 온전한 전세가 없고 전세 2억에 월세 30만원 뭐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금 시일이 흐르면서 이미 22년 그 급락 이후에 벌써 2년이잖아요. 23년, 2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파트는 전세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상승세야. 근데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역전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4년인 현재까지도 강제 역전세를 때려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비아파트 공급 전멸. 90%가 급감했잖아요, 공급이. 급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시가 126%를 완화해달라는 그 움직임들, 여론 형성들 다 딱 다 무시하고. 이거 완화해야 된다고 엄청 말했잖아요. 무시하고 내놓는 게 뭐예요? 내놓는 게 전월세 상한 없이 20년 기업형 100세대 이상으로 하면 다 풀어줄게. 지금 이거예요. 개인이 풀어줘야, 개인 풀어줘야 될 거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기업이 하는 건 다 풀어주겠다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유도정책을 피는 거예요. 유도정책. 자, 이래버리면 결국에 뭐예요? 개인이 들어갈 틈은 없어. 한마디로 풀면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주택자가 했던 역할을 정부랑 기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발표는. 그러니까 믿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 만들어줄게요. 정부가 운영하는데 못 믿으시겠습니까? 기업이 운영하는데 못 믿으시겠습니까? 개인은 위험하잖아요. 개인 말고 기업을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88 대책에 공급 대책에 일단 무제한 매입할 거고 일단은 한 11만 호 정도 사볼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2년, 23년, 24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정상화는 없었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완화 없었습니다. 정상화? 없었어요.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의 합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에요. 결국에 이번 신유형 그리고 88의 정부의 무제한 매입은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못 버티면 팔아! 어? 공시가 126 안 없앨 거야. 못 버티고 싫어? 팔아! 못 팔아? 경매 그럼 넘겨. 경매 넘겨. 이 두 개 메시지예요. 사실 정말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가는 거거든요. 공시가 126% 전세 상한제 이거 풀면 되고 좀 더 상향하면 되고요. 보증보험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좀 상향해달라는 얘기예요. 상향해달라는 얘기고 다주택에 대한 규제. 아파트는 묻고 아파트는 다주택자 여전히 중과 있고 빌라 오피스텔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아파트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수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세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묶었잖아요. 이거만 풀면 지금 발표하는 언제 될지 모르는 장기 민간 임대 주택 정책과 무제한 매입 정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언제 공급할 건데 이거. 무제한 매입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언제 할 건데 이거 언제. 뭐 5년 뒤, 10년 뒤? 언제 할 건데요?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임차시장을 안정할 수 있는 게 공시가 126이랑 다주택 규제만 풀면 이 두 개만 해결해도 되는 건데 이 두 개만 풀면 시장에 아파트값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전세값 안정화됩니다. 이 두 개를 풀어주기 싫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뭐다? 무제한 매입 이거 못해요. 돈 없어요, 돈. 이거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지금 세금 빵꾸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못 사요. 돈 없다니까, 지금 이거.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자, 무제한 매입할 돈 없습니다 지금. 이 돈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대국민적인 합의 여론이 형성돼 있냐 이거야.
쉬운 길이 있고 세금 안 쓰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년 장기 민간 임대 참여할 멍청한 기업도 없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제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기업이. 네. 자,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업형 임대주택은요, 이명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어요. 뉴스테이. 문재인 정권에도 있었어요. 공공기업인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이거 다 왜 많이 없어졌냐, 많이 안 져졌냐. 계속 바뀌었거든요, 임대정책이. 자, 이랬다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바뀔 거 뻔한데 기업이 왜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예. 네. 자, 근데 이거를 하면서, 발표하면서 이 박상욱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민간 임대주택 규제가 많고 지금 개인 중심으로 공급되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못 믿을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미 지금 전세가 아니다.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 그러니까 전세는 어차피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거다. 세입자 임차인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 거다. 그게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바로 대안이 될 거다. 새로운 선택지다라는 거예요. 봐라, 전세 사기 이슈 아직도 장난 아니잖냐. 다주택자의 전세 사기 리스크를 PR 대피소. 걱정 없는 기업, 정부. 여기에 임대주택으로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에는 어마어마한 완화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주택자한테는 공시가 126 상한제를 두고 세금으로도 폭탄으로 억압. 이거 시간 지나면서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말려 죽이기. 말려 죽이기. 다주택자 죽이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 죽이기.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지. 이제 판을 새로 짜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개인에 맡겨두지 말고 기업이 나서고.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시장도 있잖아요. 홈플러스 이마트한테 다 먹혔잖아. 시장이 다 죽었잖아. 베이커리도 이제 뭐 퀄리티는 고가형 뭐 베이커리 얘네들은 살아남았지만 우리 저렴하게 빵 사 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지하철 가면 아직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그 우리 단지나 뭐 우리 아파트 주택이나 이런 마을에 있던 저렴한 빵집들 다 말살됐잖아. 없어졌잖아. 우린 1,000원에 먹을 기회가 사라졌어요. 1,000원에 빵을 먹을 기회가 사라졌어. 파리바게트 가도요, 다 빵 하나 살 때 3,000원 넘어갑니다. 3,000원 넘어가요. 빵 하나 우유 사 먹고 하면요, 다 10,000원 금세 배부르게 먹으려면 10,000원 넘어가요, 무조건. 주택도 그렇게 됩니다. 대기업 들어오잖아요? 처음엔 싸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게 10년이 지나잖아? 절대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들한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제도권에 들어가면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그 누구도 임대시장에 개인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결국에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을 개박살 낼 겁니다. 네? 믿었던 정부와 기업에 배신당하고 결국에 노숙자 되는 거죠. 노숙자. 결과가 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없어질 거냐. 전세 시대 종말 진짜 오나. 지금 금융규제까지 들어갔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에다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억압하고 있고. 그렇죠? 금리는 올리고 있고. 그럼 전세 제도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했지만 비아파트 기업, 정부 그 주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아파트 공급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민간 장기 임대 주택을 아파트 유형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비아파트에만 효력을 얹어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아파트. 빌라랑 오피스텔. 여기에만 영향을 좀 미칠 거고. 이것도 정부가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이 소수기 때문에, 극소수기 때문에 지금의 닥친 자금의 공급 전멸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어떻게든 세금을 그 배치해가지고 비싸게 무제한 매입해야지 가능해요. 비싸게 매입해야지.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 거냐. 공급 전멸로 인해서 지금 집값 하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 전세 사기 터지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 역전세 나왔을 때 아무도 짓지 못하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지어요? 누가 살려고 할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짓지 않기 때문에 땅값도 떨어져요. 땅값도. 집값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지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되지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무제한 매입을 하겠대. 그러면 개인은 아무도 안 사지만 업자가 매도. 그리고 정부가 매수를 해. 그러면 땅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땅값을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받쳐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결국 땅값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분양가랑 매매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떨어지면 다시 매매가가 떨어지고 집가가 떨어지니까 분양가도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가 떨어질 일 없다. 땅값이 안 떨어졌거든. 땅값이 안 떨어졌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려면 분양가 자체가 비싸다. 매매가 자체가 비싼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매입임대가 받쳐주니까. 비싸게 사주니까, 비싸게. 그러면 지금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빌라값은 받쳐주는 거야. 근데 임대료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빌라도 빌라값도 이렇게 하면 내려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빌라값 올라갈 거예요. 이거 빌라값 상승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값이 비싸져요. 그것도 어디? 좋은 자리들. 좋은 자리들은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가 늘어나잖아. 그냥 살려는 개인도 있어. 좋은 자리는요, 상급지는 개인도 살려고 해. 근데 정부에서도 무제한 매입을 하는데 같이 경쟁하는 상대가 돼. 그럼 당연히 매매가는 올라가지. 지금 정부가 원하는 데가 상급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빌라들은 좀 비싸게 쳐주거든요.
LHS의 재석 매입할 때 똑같아요. 정부에서 일정 비중은 상급지를 사야 돼. 그러면 개인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원래 지금 빌라 들고 있는 분들, 조그만 오피스텔 원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유가 뭐예요? 뭐 시세 차익 용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거기에 나온 소소한 월세로 노후 자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 자금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그거를 막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비아파트를 소액으로 임대 노후 세팅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땅값을 떠받드니까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 대한 억압 때문에 수요자들이 다 어디로 몰린다? 아파트로 몰려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똘똘한 채가 뜨니까 건물도 지금 많이 안 사. 다 아파트로 임대를 놓으려고 해요. 아파트를 사서 똘똘한 두 채로 나도 강남 살고 강남에나 아니면 용산에, 아니 강남이 좋겠죠. 장남에 한 채를 사서 그 아파트에서 월세 한 700만 원 나오니까 뭐 세금 내고 내고 해서 나 순익 한 4,500 세팅해가지고 그걸로 노후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 왜냐면 건물을 사도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와요. 2%. 그러면 내가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 거기다가 공시가로 놔봐. 그럼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다 아파트로 몰리는 거야. 다 지금 상급지로다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로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이미 상급지가 고점 도달하고 전고점 돌파했죠. 비싸요. 비싸. 비싸. 전세가율 40%대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냐? 재개발 투자로 집중된다. 돈이 있는 분들은 한남뉴타운이나 성수나 노량진이나 이런 데 사시고 뭐 저기 아현뉴타운이나 이런 데 사시죠. 구가현뉴타운 이런 데 사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뭘 이용하면 되느냐? 지금 아파트 공급 부족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26년에 최악이에요. 이때는 재개발 공급 부족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 110 대책 나왔죠. 그러면서 노후도 낮춰. 노후도도 70 67%에서 60% 낮춰. 그리고 도로 기준도 3m에서 6m로 낮춰.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어. 신속통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신속통합 되는 데 보면 후암동 됐고, 네. 후암동 됐고 중화도 되고 신속통합 막 지정되거든요. 이런 데 보면 미래 가치가 너무 높은 거야. 동호암동 살때 얼마 들어가요? 뭐 2억대밖에 안 들어갔던 물건인데 신속통합 됐어. 그러면 이제 그냥 세전 수익률만 해도 400%가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 잘하면. 나 꼴랑 2억 투자해가지고 한 4억 먹는 게임인 거야. 아파트는 이미 고점인데. 그런데 잘 접근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노다지야. 어떻게 보면. 수익률 맞추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투자 잘하면 돈 벌기 너무 쉬운 지금 시장이거든요. 남들이 좀뭐할거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두 가지 이용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 부족하니까 재개발 할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졌다. 첫 번째. 두 번째, 110 대책이 뭐야? 24년, 25년에 완공되는 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잖아요. 그럼 이 신통 자리 될수 있는 자리,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자리에 이거 24년, 25년 완공지만 잘 골라가지고 교집합 들어가면 내 주택수 안 올리면서 들어간다니까요. 요거 써야 돼요, 요거. 예. 네. 그래서 이거 투자하는 건 여러분 빌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비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미래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좀한 스텝 남보다 먼저 가는 거거든요. 먼저 가니까 싼 거예요, 먼저 가니까. 나중에 안전할 때 들어가면 비싸지. 세금 부담도 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방향성이 현 시점에 유일한 투자 희소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투자할 때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지금 이것만 투자할 만하고 나머지는 할 만한 게 없어요. 이미 다 올랐어.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